네, 오는 8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 해운대 특설부대에서 벌어질 우즈베 유챔비시 게임스 스타리그 마재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미리 조망해보는 가자 해운대로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2부에서 역시 마재훈 선수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재훈 선수는 승자조에서 바로 결승전에 직행한 만큼 미리 일찌감치 결승 티켓 따놓고 결승 준비에 대한 여념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재훈 선수는 연습에 매진 중이죠. 예, 그래서 결승을 앞둔 마재훈 선수를 비롯해서 예, 마재훈 선수의 연습을 도와주는 이 지호팀 선수를 숙소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아, 예, 숙소를 다녀왔습니다. 숙소를 좀 살짝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네. 지호팀의 숙소죠? 그렇습니다. 7월 26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그 서울 양재동에 있는 지호 숙소를 찾아가서 예, 마재훈 선수를 만나서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 마재훈 선수가 첫 번째 결승 진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예, 인터뷰를 일단 했고요. 결승전 진출이 좀 아무래도 첫 무대고 거의 프로 게이머면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높은 곳인데 일단 너무 좋고요. 두번 만에 메이저리그 두번 만에 결승을 올라왔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결승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기분이 좋고 야외 무대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고 아주 좋아요. 16강을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때그때 경기 그냥 맞춰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게 벌써 결승까지 왔는데 좀, 예, 일단 실감이 좀안 나요. 아직 제가 저 결승이라는 게.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16강전, 8강전, 그리고 이 결승전까지, 결승전 문턱까지는, 별 부담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만은 분명히 결승전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치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말이네요. 예, 부담과 기대가 동시에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죠. 예. 마재훈 선수의 인터뷰 내용 중에 정말 마재훈 선수의 게임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또 예. 리그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얘기가 두번 만에 결승에 진출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큰 의미를 만약에 두번 만에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그 성과에 예, 바로 의미를 담게 되다 보면은 바로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마재훈 선수는 거기에 이제 안주하지 않고 예, 결승전 무대 부담도 되지만 기대도 많이 되는 만큼 뭐 준비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승전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결승전의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결승전에 대한 각오를 좀 들어봤다고 했죠? 만나보시죠. 결승전 준비는 그냥 팀원들이랑 일단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냥 팀원들이랑 일단 많이 하고 난 뒤에 좀 되면은 다른 팀 선수들한테 부탁해서 연습을 할 생각이에요. 네, 부산 해운대 좀 많이 큰 무대이고 야외 무대인데 많이 좀 떨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일단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꼭 좋은 모습으로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저렇게 이 수줍어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선수가 그렇게 무서운 전투력으로 결승전까지 직행했는지 참 네, 놀랐습니다. 예, 보기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또 인터뷰의 내용이나 뭐 말투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플레이상의 유사성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마재훈 선수 말하는 게참 느릿느릿하지 않습니까? 느리느리, 예. 예, 그런 어떤 느릿느릿함이 좋게 보면은 굉장히 침착하다라는 것으로 진짜. 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마재훈 선수가 바로 그런 점을 자신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을 예, 플레이상으로 많이 드러내면서 예, 결승전에 바로 또 진출을 한것 같습니다. 예, 마재훈 선수는 참 기습적인 전략이 안 통하기로 또 유명한 선수죠. 예, 그렇죠? 유명한 선수의
그 아주 시민 때인데, 예, 루나에서 이면 선수의 전진, 그 숨김 베럭스, 예, 이런 것을 당하고도, 예, 그거를 그 경기 내에서 극복을 해내면서, 예,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나재훈 선수 말투에서 드러나는 저런, 예, 좀 약간 느릿느릿함이, 예, 게임 내에서는 정말 침착함으로 발휘가 돼서, 예, 결승전 무대가 아무리 긴장이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재훈 선수 나름대로 페이스를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가장 큰 적이 바로 긴장감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의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 무지막지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승자조로 바로 올라온 선수는 결승전의 맵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승자조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예, 승자조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그맵 지명권을 활용을 해서, 예, 지명한 맵이 바로 레이더솔트 2입니다. 예. 예, 레이더솔트 2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쳤을 때도, 예,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맵이기도 하니까, 네. 마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레이더솔트 2에서 박정석 선수가 그때 당시도 뭔가 출중의 전략을 썼었고, 그걸 예. 또 훌륭하게 돌아가서 막아냈고, 네. 그 전장을 첫 번째 전장을 꼽아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에 마재훈 선수. 자, 그래서 마재훈 선수가 레이더스 2에서 프로토스를 상대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네. 5월 26일입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자, 오드맥 챔피언십 게임 스타 리그 또 승자조 경기죠. 8강전에서 이제 아까 경기를 펼쳤던 전태규 선수와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때도 역시 레이더스 2에서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자, 그 당시 마지훈 선수,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2세트 지금 보시는 전태규 선수가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다시 1점을 뺏어왔습니다. 1점 1점 하게 틀려. 최후의 전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3세트에서 판가름이 있으면서 레이더스 처음이다. 자, 3세트 2선승제 3세트 마재훈 선수가 보입니다. 마재훈 선수 12시를 가져왔습니다. 위쪽입니다. 갈색입니다. 아래쪽이 6시 보라색 선태규 선수입니다. 위쪽 마재윤, 아래쪽 전태규. 지난 5월 5일이었었죠. 어린이날이기도 했고, 프로토스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태민 선수와 박용호 선수의 경기, 이재훈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많은 프로토스 유저분들을 참 기분 좋게 했던 날인데, 오늘도 지금,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만,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뭐, 저그가 지금 현재 승자조에는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전부 다 저그가 이기면서 저그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절반 대 절반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예. 많은 저그 팬 여러분도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첫파일런이 아래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네요. 희한합니다. 예. 입구 쪽에다가 원래 첫파일런 짓고 그다음에 원게이트 하든 뭐 투게이트를 하든 아니면은 더블 액서스를 할것 같으면 이제 또 앞마당 쪽에다가 첫파일런을 짓고 예, 플레이를 하는데 저 위치에 이제 초반 파일런을 짓는 프로토스는 역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KQA를 좀 늦게 발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저거? 일단, 예, 오버로드가 날아오는 방향과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진 안에 들어가서 상대편의 넥서스 근처까지 갔는데 게이트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마재현 선수가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재현 선수 위쪽에다가. 예. 건물 이렇게 짓기로 약속했나요? 배터리를 먼 쪽에 짓습니다. 자, 암만한 쪽이 아니고 본진에. 예. 자, 전태규 선수, 이거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처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지현 선수는 전태규 선수의 게이트웨이를 파악한 것 같죠? 네, 네. 제가 봅니다. 센터 게이트는 아니네. 예, 네. 예. 파악을 한것 같고. 자, 파악을 못해서 전태규 마재현 선수가 저렇게 위쪽에 있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예. 예, 봤어요. 예, 저 정도면 봤습니다. 예, 시야수가, 봤습니다. 예,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 위치였고, 지금 뭐 예. 두 선수 처음에 마음먹었었던 페이크는 뭐, 모두 통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전태규 선수, 마재현 선수의 해설이 하나가 위쪽에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자, 앞마당 쪽으로 미리가 대기하고 있는 프로브, 가고 있는 드론. 워낙 또 전략적인 맵이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그가 프로토스보다
아, 승률이 좋은 맵이 또 아, 디레이 덕설트이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가 기술적인 전략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지오 선수가 예, 판단을 했으면은 이거는 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태규 선수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도가 내려왔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세 번째 처리. 전태규 선수의 프로브 컨트롤이 상당히 멋졌어 지금은. 네. 예, 살짝 예, 아주 조금 예,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빨갛게 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순간 순간. 예, 살짝 걸쳐서. 자, 그리고 원 게이트 상태 사이버네틱스코가 올라갔고요. 네. 자, 마지은 선수는 3게이트, 아니 저기 3게이트 1. 제공권 장악의 테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닥템플러 위주의 어떤 생산 구도로 가면서 예.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템플러 계열의 유닛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또 한 명의 프로토스 형이 자리 잡고 있네요. 네. 네. 김동수. 예. 김동수 해설. 김홍수가 아니고요. 예. 김동수 해설가죠. 예. 작년에 이제 또 탄다닥하던 프로토스. 네. 자. 뭔가 이제 전략적인 충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단 뭐, 전태규 선수 그 위에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나요? 예, 오버로드가 다 폈습니다. 예, 예, 뭐, 예. 체제 파악을 위해서 깊숙이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버로드가 닥칠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마지원 선수에게 조금 데미지 리프트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예. 게 옳을 것 같아요. 로버틱 슈퍼시리트 올라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 마네이트도 없고 예. 예, 아둔도 없고 예, 템플러 어카이브도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로보틱스 예. 만약에 빠른 리버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막힐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예. 너무 눈에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드론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드론을 찍었네요. 아까 오버로드가 예, 예. 빠져나가면서 잡히기 직전에 드론을 찍었네요. 미네랄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통과를 했던 것 같고 예. 예, 저 지역에서 잡혔다라는 거 이거 로보틱스 퍼실리티는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올라갑니다. 올리고 있는 전체를 서서 팀리 어쨌든 지었기 때문에 예. 사나이가 팔 것 같으면 호박이라도 떨어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잡힌 전체를 서서의 표정이 아 이거 들켰는데 라는 고민을 좀 한 것 같은 표정이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예. 뭐 체제 변화를 생각한다거나 뭐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신이 네. 짜온 준비, 준비해온 전략과 경기 운영이 있다면 그대로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지금은 되게 어정쩡해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전략을 숨기고 싶었는데 결국 숨기지도 못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리버 선택해놓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하지만 상대편은 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 해처리 상태고. 진짜 신락 같은 한 번의 타이밍에 엄청난 효과를 보지 못하면은 이번 경기 전태규 선수 힘들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수리 해본 겁니다. 자, 차에 올라갑니다. 예. 한 번의 신락 같은 타이밍입니다. 예. 예. 그걸로 완벽하게 저우의 본질을 갈아 엎어야 되는 예, 그런 그, 부담감에 지금 전태규 선수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파이어가 완성되어서 스펀지가 뜨고, 그러면 이제 특성의 폭이 줄어들면 다 리버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신락 같은 타이밍. 네. 파이어가 이제 네. 뭐 셔틀이 가서 상대방 저그 본진에 떨어져서 그 셔틀에 타고 있는 유닛들을 내려놓는 시점에 스파이어가 터져서 또 스파이어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가 아까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완벽하게 해야죠. 예, 예, 완벽하게 다 들켰으니까. 완벽하게 다 들켰으니까 지금 예,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또 셔틀이 와서 상대방의 본진에 오는 시점에 또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있으면 스커지 생산돼서 또 셔틀은 또 공중에서 폭사당할 또 위험이 있거든요. 3게이트 예. 늘려놨으면 이후에는 주력 병력을 드라군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것에 대공을 맡기고 멀티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리한 공격 했다가 예, 공중 폭사당하면서 완전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막아내요. 정중 하나 내렸습니다. 예, 저 위치에서 그냥 홀드 그리고 멀티하는 게 나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은 뭐 섣불리 한 번에 예. 이겼다는 생각인가요? 뭐 3게이트 선택했으니까 유닛 위주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마당의 방어가 예. 시들어
예, 성부 성부 콜론이 늘어나고 있고 스파이어 완성 된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8마리만 모아도 저버님과 드라곤인점 다 해줄 경우 이건 막힙니다.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전태규 선수. 자, 전태규 선수 과연 이 시간 어떻게 쓸지 좀 봐야겠습니다. 선수권에 하나는 자, 여건덕 지형을 활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리버가 네. 지원 생각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보고 있는 마지은 앞마당도 확장 공사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돼요. 어차피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 공격으로 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케어 두 번째 이번은 점사. 아 이제는 병력 할게 예. 없죠. 네. 아 뭐 셔틀로 구원해서 다시 본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 아 예. 이거 뭐 리버 한도 지금 또 있을 것 같은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래서 볼까요? 볼까요? 이거 들어가면 전멸 맞게 리버가 내리지 않는 걸 보니까 리버가 없는 예. 모양입니다. 리버를 재생산하지는 않았네요.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전태규 선수 두 번째 경기 잡아내고 난 이후에 레이저 설치에서 완벽하게 전략이 들키면서 예. 마지은 선수에게 방어할 만한 또 타이밍을 줘버렸고 네. 그 결과 이 경기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네요. 자, 보였습니다. 예. 보였습니다. 전태규 선수 뒤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재윤 선수는 진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어 직격자 계속 펼치면 마재윤 뒤쪽에 저글링들이 기다립니다. 아 그냥 드라곤 2번 모으면서 천천히 멀티하고 예, 다른 택트를 밟아나가는 게 전태규스러운 예, 전태규 다음 플레이였는데 말이죠. 예. 칼자로 좋네요. 마재윤 선수 칼자로 치고 혼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들켰기 때문에 아 리버가 딱 나왔습니다만은 철수 못 채우고 잡히네요. 전태규 선수의 스타일은 일단은 저렇게 공격이 아니라 일단은 나온 유닛이 나왔으니까 공격을 하자라는 이런 뭐 그런 어떤 그 공격의 형태보다는 예.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최선의 방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태규스럽거든요.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전태규 퀴즈. 네, 바로 이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승자조에서 올라온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지명을 했던 맵 레이더스 2에서의 경기 대프로토스전 경기 바로 5월 26일에 승자조 8강에서 전태규 선수를 맞상됐던 3라운드 경기를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예. 참 그 상대방의 허점의 끈을 딱 풀어놨을 때 그걸 끝까지 잡고 쫓아가서 결국은 예,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예, 자기가 어떤 타이밍에 승기를 잡고 또 이 승기를 예. 승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의 공격을 펼쳐야 되는지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전태규 선수의 공격을 한번 대규모의 공격을 앞마당 쪽에서 막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한다름에 상대방의 본진까지 들어와서 예, 경기를 끝내버리는 이런 아주 그 끈기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파악이 참 좋았습니다. 정찰을 네. 예, 드론을 통해서 끝까지 한다거나 예,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뭔가 좀 그 준비해온 전략이 있고 약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체제가 완비가 될 때까지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왔을 때 예, 저런 식의 또 끈질긴 정찰을 선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전략을 활용하기가 되게 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재훈 선수와 같은 스타일은 침착함을 가진 데다가 예, 저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예, 상대방의 정찰을 파악하려는 예, 노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좀 기습적인 전략을 활용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상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습적인 전략이 그동안 많이 안 통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박정석 선수 어떤 생각을 할지.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승전에서 정작 맞붙을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바로 때는 6월 23일로 돌아갑니다. 자, 우즈벡 챔피언십 게임 스파리그 승자조 4강전에서 바로 박정석 선수를 만났었습니다. 6월 23일이었고요. 그 첫 번째 라운드 전장 네오리의 캠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상대 선수 이제 누가 어떻게 또 나아가는가 보면서 손에 달려있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마재훈 선수 첫 번째 경기 그 전장은 네오리의 캠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시에 마지은 선수와
9개의 박정석 선수가 놓였어요. 일단 대각이라고 볼 수 있는 위아래나 좌우는 아닙니다. 자, 12수와 네. 9개. 나재훈 선수가 전태규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이 네오레켐이 두 번째 경기로 위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3시와 6시 자리에서 결국 예, 질러 그리고 프로브러쉬에 저글링들 많이 잃어가면서 안마당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경기를 패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픈 기억이 많은 전장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준비를 해왔으리라는 예상 예,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재훈 선수 MBC 게임 스타리그에 혜성같이 나타나 경의의 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경력이 오래된 게이머들을 상대로 승승이 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결국에는 막 그 김정민, 이병민 예, 이 두 테란에게 벙커러시 그리고 또 초반에 노리는 어떤 도박적인 플레이에 계속 연전 연패하면서 결국엔 탈락을 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신기일전에서 대차 이 MBC 게임스타리그 왕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네. 마지영 선수 프로게이머 활동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체를 통해서 박정석 선수의 진영 확인하면서 네. 포인트 먼저 갑니다. 90게이트 같죠, 지금. 예, 두 번째 게이트를 늘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위치 정도라면 분명히 예, 저 정도의 게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딜러 푸시가 가능하죠. 예, 상대방에게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하게 해놓고 자기는 예, 게스가면서 일단은 커세어로 타이밍 한번 뺏고 그 다음에 공리업 그 다음에 발업된 타이밍에 완벽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예, 좀 뭐 약간 오리지널 칙한 어떤 프로토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참 오랜만에 지금 예,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예, 과거 그렇죠. 그 KT 투어 시절에 이윤열 선수와 결승전을 치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아쉽게도 예, 이윤열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고 그 이후에는 MBC 게임스타리그에서 모습을 꽤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 박정석 왜 MBC 게임에서 왜 이렇게 부진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예, 성토의 목소리도 꽤나 많았는데 예. 이번 시즌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 그러니까 MBC 게임 스타리가 최고의 프로토스의 자리에 올라섰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강 종족이 이번 시즌에서 프로토스임을 증명하고자 하겠죠. 네. 예, 일단 원질러 그리고 저글링들이 맞았습니다. 예, 영웅이 되기에는 정말 뭐 이미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예, 더 큰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자리가 됐어요. 자, 아, 딜러치 예. 출발을 못했어요. 이 그대로. 신경전이 정말 예. 더그와 프로토스의 예,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입니다. 자 일단 해보려는데 달려가는데요. 예. 본진 생산전의 딜러소. 자 일단은 딜러 3개 달려갑니다. 예, 예. 6저글링도 사실 본진 안에 깊숙이 난입해봐야 별로 예, 이득을 볼만한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진출한 병력들을 양방향에서 공격해 잡아먹는 것이 지금 마재훈 선수에게 가장 좋아요. 예, 후속 딜러 출발을 했고요. 예, 그러나 뭐 박정석 선수가 그런 의도를 알고 뒤쪽에 후속 딜러시 예, 도착을 할 때까지 저 3딜러시 꾸준하게 살아남고 저글링을 잡아먹게 된다면은 마재훈 선수는 압박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딜러시 당도하는데요 지금. 자, 저 비인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저글링으로 이제 싸우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예. 액션을 보여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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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정석 선수가 좀 소심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마련인데 자, 샌드위치 딜러 3개가 그냥 앞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샌드위치를 샌드위치 공격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예, 네. 입구 지역에 3딜러치 저렇게 딱 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아무래도 저글링 규모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재훈 선수는 한 두 번쯤 숨을 고르면서 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지영 드롭 방패 이거는 드루를 찍을 만한 영권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드루를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직업들이 공격을 당하면 지어 좋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마지영 선수의 기지발이가 빛을 발한 거고 예. 박정석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앞마당 가정자 그러면서 마지훈 사이버네틱 코어나 포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예, 완성이 된 상황이었으면 박정석 선수에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포지 올라가고 이제 예, 게스트에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켜도 딜러 출발 시키는 박정석. 야 그런데 드론도 딱딱 붙어있는 것이 이건 마지훈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보는 딜러십니다. 자 포지 완성됐고요.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아무런 뭐 업그레이드 없이 지금 딜럿이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상대 저글링이 이미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네. 본진 트윈에 처리해서 또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걸립니다. 예. 꾸준한 정찰을 통해서 김민구 선수의 경기를 이겨낸 박정도 선수가 일단 정찰 쏘고 걸립니다. 자, 코어가 거의 완성 1번 직전 그리고 포지가 돌아갑니다. 아, 근데 예. 포지가 돌아가는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기가 썩 좋진 않아요. 예, 좀 늦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감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은 지금 드론 충분히 채우면서 지금 테크트리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트러블이 없단 말입니다. 네. 예. 예. 히드라이트에 올라가고 있는 아재윤. 자, 일단 칼자루를 자세히 칼을 집어 넣어야만 되는 박정도 선수입니다. 예. 물론 테크트리가 다 보유되고 난 이후에 박정도 선수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 그거 깨닫습니다. 계속 압박감을 늦지 않고 있는 아재윤. 공이럭 기다리면서 앞쪽에다가 캐논 공사 미리 해놔서 상대방이 러커로 돌리는 범위가 예, 줄어들게끔 만들어 놓고 자거리 아, 들어갑니다. 예. 아, 지금 뭐 아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거리 들어갑니다 그냥. 길러 드라곤 러스인데요. 예, 앞마당 쪽을 마치 가정하는 듯 예, 파일론을 저 언덕 위에다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예, 본진 안에서는 그냥 3게이트에서 예, 길러 드라곤 지금 모으는 그래서 공이럭 타이밍에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예, 강하게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를 하네요. 박정도 선수가 네. 예. 드라곤 모으고 있는 박정석. 네. 정력의 종류와 숫자를 들키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기습적인 공격을 노린다면은 네. 칼드라곤 정도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에 예. 박정석 선수는 승부수를 띄워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런데 아이고 자, 아, 들어왔어요. 아, 야 드라곤이 이게 진짜 크네요. 예, 선수 콜론이 또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자 드라곤이 쌓이고 있구나. 우리 질러 지속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3 게이트웨이인 거 확인했고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빙빙빙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걸 파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악 당한 박정석 선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격해야죠. 예, 이게 공격할 여기서 예. 승부를 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은 6개니까 들어오는 상황 여기 진정 쓸 바가 아니었다. 이게 공격력 단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예, 이제 좀 되게 되면은 안 됐어요. 안 돼. 아직 안 된 것이 예, 약간 문제이긴 한데 공격력 1단지 업그레이드만 아주 타이밍 좋게 된다면 안마당 그냥 밀겠는데요. 공격력 공격 됐습니다. 공격 아직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러커가 나오거든요. 러커가 나오거든요. 옵션은 없어요. 네. 아 닥쳐버린 또 아, 뒤를 쫓습니다. 자, 선수로. 아, 이거는!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러커! 네, 드래곤 숫자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예, 러커 팀. 러커 팀도 최대한 막아주고, 자, 포통 세원이, 포통 세원이 앞마당 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안 지어지고 있네요. 아니에요, 예. 드래곤 안 지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자, 러커 뒤를 쫓고 있는, 러커 뒤를 쫓고 있는 박정수 선수! 자, 로보틱스부터 먼저 올렸네요. 그렇다거나 하나, 예, 스파이어도 이미 완성해. 드론 타격이 그렇게 심했던 것도 아니고 저그는 스트레이터입니다. 예. 네. 이쯤 되면 로보틱스 퍼틸리티 올리는 거 파악을 하고 난 이후 예. 마지원 선수는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그린 네. 뮤탈. 네. 예. 뮤탈리스크 저그린 조합은 드라곤 위버를 상대로 상당히 효율이 높죠. 네. 이미 뮤탈리스크를 찍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박정석 선수가 당장 뭔가 할 때 이거 뿌리 터집니다. 드라곤. 예. 이렇게 또 드라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가 지금 뮤탈리스 공격을 예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컨트롤 해주고 자 새로운 쪽으로 가스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정석 그래도 드라곤 숫자 잘 예, 줄이는 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우 선수가 예. 전혀 박정석 선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지금. 마지우 예. 무섭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하죠. 뮤탈리스크. 이제 시작은 네. 아니겠죠? 저 뮤탈리스크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 넥서스 워프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스모브가 정말 일을 못하게끔 한 개씩 잡아주는 이런 컨트롤 박성준 선수가 잘 보여주는 네. 예, 그런 식의 컨트롤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앞마당이 완성조차 안 된 박정석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 예. 말씀해주신 박성준 선수의 그런 경험이 있죠. 네.
야, 저도 와서 딱 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멀티 활동하시기 지연의 효과를 예, 가져다 주는 거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예. 예, 지나가면서 한 개씩 또 잡아주면서 이 동안에 적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곳에 멀티도 지금 계획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어쨌든 예, 최대한 방어에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은 예, 공격 한 번을 제대로 성공을 해서 상대방의 자, 지금 볼일 병력과 함께 자, 다 앞마당을 밀어야 됩니다. 예, 공격 한 번 제대로 공격 한 번 제대로 들어갔어. 자, 옵저버 있고 러커 있는 건 그냥 옵저버 보면서 예, 대거 하고 드라군 저것으로 뚫어버린 다음 이기겠다. 아, 못 들으면 내가 진다라는 거 안다라는 게 박정석 선수의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들어갔지. 아, 근데 시간을 끌면 예, 승산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마당의 힘을 저그만 받을 뿐 프로토스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이거 준비하는 건가요? 로봇이 서포트베이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하늘에는 뉴탈리스트 가스까지다. 이것까지 기다려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것이 갖춰져서 나올 때쯤에서는 더 나서의 저그닝 뮤탈리스트가 예, 볼과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드래곤 숫자를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저그닝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버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그닝 힘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오! 굉장히 경력 쌓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네.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뮤탈리스트! 야! 엄청나게 공격적인 네. 박정석 선수가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네, 병력 줄여주는 판단 나쁘지 않죠. 정신 못 차리게 됐다. 자, 리버! 많아요! 뮤탈리스트! 뛰어오자! 뛰어오자! 뮤탈리스트도 많아서! 자, 저걸리고 슈트! 저걸 슈트! 하지만 뮤탈리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리버가 운명을 달리할 것 같네요. 스케럼! 쏴! 쏘지마! 야! 진짜 둘 쳤으면 하고 좋습니다. 이런 할수는 그대로 예, 넣고 한지가 예, 드래곤이 앞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네. 예, 그렇게 또 대치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영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건 야, 진짜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기다려도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게 맞기는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의 유닛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전투가 갖는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지금 전투를 유도하고 있는 마지막 선수. 소모전하면 이기거든요. 예, 아 지금 빠져만 되는 박정석. 원래 멀티라든가 앞마당 확장 기지도 없는 상태에서의 박정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트가 달려들어서 상대방 병력 다 잡아주고 네. 또 병력 모이고 저글링 뮤탈리스트 또 모이면 계속 들어와서 병력 예, 줄여주고 이러면은 박정석 선수가 할 게 없습니다. 저 럭커 하나가 또 대단히 거스러워요. 예, 예. 아, 병력이 아, 없어요. 이제 이 뭐 또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가 되는 뮤탈리스트와 예, 저글링이 달려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럭커 경기 별로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럭커를 잡고 나가는 병력이 이거 못 맞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쏘는 상황이고요. 저기 이제 박정석 마지훈 자, 바로 결승전에서 맞붙을 두 선수, 마지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와의 우주 챔피언 스타리그에서 만났던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6월 네. 23일 승자조에서 바로 이 두 선수가 맞붙어서 박정석 선수는 험난한 패자조로 가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패자조에서 결국 뭐 패자조 결승에서 조용호 선수를 만나서 네. 예, 엄청나게 고생 막 1시간 14분짜리 경기를 하고 예, 그렇게 예, 고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결승전에 예, 올라오게 만든 예. 예, 그 장본인이 이 마재훈 선수입니다. 예. 마재훈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경기 두 경기를 보셨는데요. 마재훈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그 경기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의 스타일의 어떤 특징이 네.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끝낸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과 경기를 했을 때 내가 이 타이밍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예, 가능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공격 타입인데 네. 마재훈 선수는 예, 그런 식의 공격을 몇 차례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마재훈 선수가 대프로토스전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예, 한 번의 공격이 그냥 끝내기 공격으로 바로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쥐고 흔들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공격을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고, 또 그리고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야 안반항 쪽 자원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적으로 공격을 또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마다 그가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지에 대한 그 판단은 저글링 정찰이라든가 드론 정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견이 생각나네요. 이 투견이 상대방의 숨통을 물고 놓질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흔들어주기도 하면서요. 예. 투견적이라고 불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마재훈 선수가 예. 확실히 좀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정찰 능력이라든가, 예, 혹은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방을 끝내는 이런 몰아붙이는 힘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에 확실히 마재훈 선수가 프로토스전에 강하고 또 그리고 박정석 선수를 이런 식으로 또 승자조에서 만나서 이기는 것이 아닌가, 이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재훈 선수에 대한 스타일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MBC 게임에서는 46전이 있었습니다. 31승 15패 67.3% 승리를 보이고 있고요. 대탈환전 16전 11승 5패 68.0. 대프로토스전이 가장 높습니다. 12전 93패 75% 승률, 대저그전 18전 11승 7패 61.0% 승률을 보이고 있는 마재훈 선수. 네. 자, 그리고 맷결 전적입니다. 예, 전적을 좀 한번 살펴보죠. 레이더 선수 2를 자신이 승자조 어드밴티지로 선택할 수 있는 맵에서 첫 번째 맵으로 선택을 했는데 2승 무패 성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는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고 루나더 파이널에서는 한 번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네오레캠에서 두 번 싸웠는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다. 한 번 이긴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겼고, 1패는 전태우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61.5%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세 개 종족 가운데 가장 대프로토스전 성적이 좋은 게 마재훈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결승전에서 상대를 하게 될 결승전 파트너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네. 예, 2승 무패로 마재훈 선수가 앞서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데이터적으로는 마재훈 선수가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마치 조용호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또 조용호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과연 우주대 육체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데이터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마재훈 선수가 예. 이번만큼은 그 데이터가 맞다는 것을 보여줄지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 박정석 선수가 또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좀 페이스를 빼앗아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노련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마재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느 선수가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어떤 확언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참 이 더군다나 휴가철 이 수만 명의 이 부산 팬 여러분들이 박정석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건데, 마재훈 선수 네. 데이터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데이터를 보면은 대충 뭐 감은 오실 텐데 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노련미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은 또 박정석 선수의 홈그라운드라는 거, 이런 환경적인 여건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분들이 참 생각하시기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고자 되게끔 해드리고자 같은 팀에서 연습하고 있는 그 선수들과 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마재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네. 가지고 예, 함께 보시죠. 자, 뭐라 그럴까요? 일단 신에 닿지 않게 방송 경기에서 되게 긴장하는 거 없이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야 하는 그런 선수 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재훈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투수는 잘하지 못했는데 계속 게임하면서 상대를 맞춰가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능적인 플레이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많이 적응을 많이 해서 이제 토스전에 거의 지기 힘든 그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일반적으로 동료들이 아, 이러이러한 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거의 확신 분위기인데요? 거의 확언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선수들은 네. 이 박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 이길 수가 없다.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맞은 네. 선수의 능력을 많이 높게 평가를 했고 네. 이재훈 선수가 좀 디테일하게 맞은 선수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참 많이 한다. 아, 뭐 서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침착함이 예,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준 것 같고 뭐 이재훈 선수가 말했다시피 마재훈 네. 선수가 처음부터 프로토스전을 잘하던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습과 연습을 반복을 하면서 프로토스의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깨닫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경기 중간 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춰가는 플레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예, 쥐어짜내서 그 경기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해답을 찾아오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 마재훈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장점이라고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러한 마재훈 선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마재훈 선수에게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같은 동료들이 예,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보죠. 말했듯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실력을 100%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힘내요. 그냥 평소처럼 말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우승하길 바랍니다. 자, 평소처럼 말하면 우승할 것이다 라는 이재훈 선수의 말이 제 머릿속에도 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료들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상 그 마재훈 선수 신예로서 첫 이 메이저리그 결승전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사고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는 8월 6일 해운대에서 벌어지는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즈베 육창 매시게임 스타리그 가자 해운대로 첫 번째 시간 마재훈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예. 주에도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결승 진출자죠. 예. 네. 영웅 프로토스 박성석 선수에 대해서 박성석 선수가 여지껏 걸어왔던 길 그리고 스타일 예. 그리고 마재훈 선수와 경기를 펼칠 때 과연 어떤 빌드를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또 생각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BC 게임에서는 우즈베 육창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이 마재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에 대한 티어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 입상장 결승전 7대로 선수로부터 하여금 당신이 박정석 선수가 마재훈 선수 가장 마음에 드는 티어프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직접 선정하는 수준을 갖도록 하고요. 다양한 상품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BC 게임 홈페이지는 우즈베 육창 MBC 게임 스타리그 스크린샷 게시판에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7월 31일 일요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렇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박정석 선수와 함께 가자. 저희는 다시 여러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송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